우리가 사찰 앞에 그런 데 사람을 막 근원 공부할 때 몰아줄 때 거기서 재미를 봤고, 또 등산객이 막 몰릴 때 그때 너희들한테 땅을 가지고 있음,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게 했던 이 사람들이 그때 너희들이 힘을 가질 수 있은 때가 온 겁니다. 왔는데 요때 이렇게 힘을 준 거를 다른 데로 낭비를 시켜버리고 지금 바짝 어려운 판에 땅 내놔라 그러거든요. 나라다. 그 땅은 무슨 개발을 해야 되니까 내놔라. 이러니까 큰일 난 거죠, 지금. 이거 뺏기면. 그러게, 여기에 막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고 막 그냥 장사를 해보면서 땅값이 엄청 비싼 거죠, 지금. 지금 하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거품을 무는 겁니다. 장사가 안 돼가 미치겠는데 땅 내놓으라 이렇게 하면 변상해준다 그러면 막 좋다 그러죠. 좀 작게 줘도. 딴 사람이 안 사는데. 근데 지금 장사가 조금 될라고 하는데 내놓으라 하니까 이 땅은 비싸거든요. 근데 내놓으라 하면 그 땅이 정부에서 이렇게 흡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현 시세를 치주는 게 아니에요. 어? 현 시세로 세금을 내서는 현 시세로 치줘야 됩니다. 근데 세금을 공시지가 뭐 그런 거로 해가 세금을 냈잖아요. 그래 놓고 공시지가로 땅을 흡수를 하고 그걸 내주려 그러니까 막 달라드는 거죠.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던 거는 지금 그냥 내놓으라 하면 줘뿌는데 요걸 조금 이제 뭘좀 해몰라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손님이 많이 와갖고 지금 하루에 벌어들이는 게 얼만데 공시지가로 땅 내놓으라 하니까 이걸 싸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이놈아, 니한테 주었을 때 그걸 빛나게 쓰지, 이놈아. 땅이 니게 어딨냐? 우리 사람들이 지금 생각 개념을 잘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땅은 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은 이 나라에 그냥 있어. 에? 지구 자체가 땅인 거라, 또. 이 나라 안에는 삼천리 금수강산 안에 있는 게 그게 땅이에요. 근데 땅을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은 니게 아니고, 니가 쓸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땅은 지금 이쓸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이지, 그건 니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가 관리해라, 이 땅을. 요렇게 한 거죠. 이게 관리할 동안에, 네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걸 보고 다 해야 돼요. 이게 내 땅인가요, 그러면? 내 땅이면 내가 뭘 해도 간섭을 할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관리하게 둬놔놓고 네가 관리하는 동안에 뭐 쓰고 있잖아요. 뭐 써도 세금은 내라 이거죠. 안 그럼 관리 넘겨라 이런 거의 땅입니다. 정부 거예요. 이거는 나라 거다 이 말입니다. 네? 이 땅은 나라 것인데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지금 받은 것이 그래도 우리가 기운이 좀 괜한 사람들이 이 땅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내가 관리하면서 쓰라는 거죠. 쓸 때는 내가 여기서 요 용도로 요렇게 쓰려 그러면 또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쓸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런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이거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 집을 내가 몇 층을 짓겠다 이거 몇 층을 지을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지을 수 있지. 그럼 여기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면 이걸 할수 있는 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네 땅이에요. 우리 개념을 좀 가져가자고 이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를 이렇게 하면 창출이 일어나잖냐? 그거는 세금을 내라. 그게 10%를 내든, 몇 프로를 내든, 몇 프로 내고 나머지는 창출이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거는 당신이 소유하게 해준다. 요런 거죠. 그럼 창출을 못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금 내라. 그 능력이 안 되면 땅을 내놔라. 딴 사람한테 지금 넘겨줘라 이 말입니다. 땅을 운용할지도 모르는 게 땅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니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의 이제 묘한 세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이런 개념도 바르게 잡아야 돼, 이제. 땅은 이 나라 거라면 온 국민의 거예요. 니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당신이 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에 할 일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회 일을 많이 하면 이 국민들을 내가 많이 이렇게 거둬주어서 이 땅에서 뭔가 빛나는 일을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땅의 주인의 근본입니다. 네가 그걸 못하고 있다면 땅을 지금 나라에 내놓든지 사회에 내놓든지 딴 사람이 설 사람한테 주든지 뭔가 그렇게 하면서 내한테 그 대가를 받고 넘기든지 넘겨야 돼. 이 사람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사회에다 지금 한다는 소리는 앞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운용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네가 땅을 못 쓰면서 욕심을 내는 자는 너는 저절로 내놓게끔 만든다 이 말입니다. 신의 작업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네가 요 욕심내고 있으면 다른 사고를 내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그걸 갚게 하고 이 땅 주인으로서부터는 바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프게 하든 망하게 하든 사기를 당하게 하든 너는 눈을 감기버리든 해가지고 딴짓으로 해갖고 잘못돼가 이 땅을 내놓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백성들 것이고 이건 사회 것이지 니께 아니에요. 착각들 하면 앞으로 지금은 정법 시대라고 내가 이 타이틀을 내주는 것이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른 법은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바르게 살라고 노력을 해야만 내 인생을 사는데 빛나게 살 수 있다. 어렵지 않고. 응? 안 그럼 네 몸을 쳐서라도 네 욕심은 걷는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운영을 합니다. 이게 후천시대거든요. 선천시대가 얼마나 이걸 갖다 정리를 하려고 이야기를 내시면 지구 종말론까지 너희들이 이야기하도록 요렇게까지 지금 이 선천시대 모순의 시대를 정리한다. 이게 종말입니다. 모순시대 종말이에요. 요행으로 사는 시대 끝났다. 사람 세상이지 동물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앞으로 사람 세상을 연다.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우리 동물처럼 살았고 힘의 논리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걷는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뒤집어지고 불나쁘는 게 아니고 지구가 왜 그래 돼? 할 일도 아직까지 해보지도 안 하고 지구가 끝나보면 되는가?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봐. 이 태양계를. 이 택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주었을 때 아주 잘 쓰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걸 많이 볼 겁니다. 앞으로. 이게 큰 정부가 움직일 때는 내가 내놓아야 될 때입니다. 큰 명분으로 쓸 때는 명분이 없는 자는 내놓아야 된다. 그럼 큰 명분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내가 여기서 힘을 쓰는 데에 네가 활용을 했어야지. 네 작은 그 이 생각을 큰 명분의 일을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될 것 같으냐? 네가 만일에 그 명분 앞에 싸우면 너는 개망신을 당하고 땅바닥에 내려앉아버리고 엄청나게 힘들어진다. 나중에 싸우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내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조금 받으면 이거는 썩나면서 소주 문값도 안 나와. 딱 그렇게 해갖고 그 돈마저 딱 없애버립니다. 정확하게 없어집니다. 빚이 이렇게 하면 그거가 싸우다 보니까 싸우는 것도 이 힘이 들어가야 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겁니다. 싸우는 거 그냥 못 싸워요. 에너지가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자리에 앉아갖고 저 지지배배 저 쫑달새 하듯이 아이 가고 있던지 안 그러면 내가 아주 면에 쫓아다니더라도 무감에 써감에 기름 들어감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안 되죠? 그걸 길게 싸우면 네 힘이 다 빠져요. 빠지고 나서 그거 나중에 합의가 조금 받잖아요. 힘 빠질 때 빚진 거, 이런 거 딱 갚으면 딱 맞게끔 주지. 니한테 돈, 싸운 놈은 돈이 안 남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싸우지를 막 싸우고 나면은 니가 그걸 찾아도 손해야. 인생 시간 손해봤지.
내 성질 나빠졌지. 지금 이 경제가 들어오는 내 손에 떨어지는 거 없지. 완전히 손에 이거는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신용 다 떨어진 거, 이건 또 얼마나 큰 손해게? 뭐 따지려면 한이 없어요. 싸우지 마. 일이 터졌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빨리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까? 요렇게 갖고 빨리 내가 손해보더라도 터는 게 최고 남는 겁니다. 싸우지 마. 법정으로 뭐가 됐으면 그걸 빨리 처리하고 마라. 그리고 손에 딱 보고 내가 딱 돌아가고 내 공부로 삼으면 돌아와서 내가 할 일을 줘. 그 할 일 하면 여기서 손해본 거 다 들어옵니다. 자연은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저거 공원 앞에 이렇게 갖고 뭐 개발한다고 무슨 뭐 군이 하든지 뭐 시가 하든지 나라가 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내한테 주어서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빛나게 서지 못했음을 알고 물러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에 필요하다면 이걸 잘 내가 정리하지 못해가 발복을 못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군에서 와서 해주는구나. 아, 그걸 내가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맞지. 응? 그럼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합의를 이렇게 봐가지고 그쪽에 구내식당이라도 하나 하게 해주십시오. 응?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호소력은 이야기가 돼요. 응? 근데 이게 보상을 갖다가 턱없이 이렇게 갖고 뭐 내놔라고 이렇게 하면 나라 땅 나라가 줄 만큼 빌리 줄 만큼 줘놨다가 지금 요 쓴다고 내놓으라 하는데 뭐가 그리 많이 맞냐? 고른 겁니다. 에? 큰 바위 돌 앞에 헤딩 안 하는 대가리 다 깨져요. 머리 다 깨집니다. 내가 속어 이야기해서 미안하고 머리 통이 다 깨져. 그러면 딴 생각도 못 해. 그러니까 원래 큰 기운 앞에는 내가 그 맞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나라가 하는 일 지금 이렇게 갖고 법이 잘못 돌아가도 여기 내가 혼자 나서면 너가 다치지. 그렇게 해서 내가 병신되면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 하나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내 눈으로 이게 보인다면 이걸 내 공부 삼아서 성장을 해라. 다음에 네가 이 사회를 만져야 될 때가 오니라. 그때 실력 발휘를 하는 데 써라. 이러는 거지. 불평은 절대 하는 게 금물입니다. 내가 보이는 걸 내가 해결 못 하고 있으면서 내가 불평을 한다. 너는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는 일에 우리가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집 이거는 어느 정도 가다 지혜로 싸워야 돼. 지혜로 싸울 때는 합의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가족들의 이런 터전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만일에 개발을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이 권한을 조금만 주셔. 이렇게 해갖고 우리 동해 이렇게 그쪽에 있는 또 지역에 땅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이걸 이제 협의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혜택을 앞으로 보게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때까지 못했던 걸 만회해야 되겠다. 요렇게 합의를 해야지. 그걸 배상을 더 받으려고 싸우면서 막 이렇게 하면 너 인생 요거로 끝납니다. 다음부터 힘을 쓸 수가 없어. 힘 다 뺏어 봅니다. 이래서. 이해됩니까?